안녕. 맨날 이상한 박스가 있어서 영상을 찍는 버릇이 생겼습니다. 자, 우선은 앞서서 제가 바로 열어봤어요. 자, 근데 뭐 이거를 뭐 예전에 연락 주셨었다고 하시는데 뭐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근데 우선은 이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생겨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좀 그냥 안 찍을 수도 있는 건데 문 앞에 뭘 이상한 상자가 있으면 사실 유튜브 각 나올까봐 영상을 찍는 버릇이 생겼어요. 네, 의문의 상자, 의문의 택배 뭐 이런 것 때문에 요즘에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안 하다가 뚝 문득 하나가 또 왔었어요. 근데 평소에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많이 와요. 뭐 해외를 가서 아니면 장기 뭐 출장을 가서 아니면은 뭐 동물병원 비용이 너무 비싸서 뭐 이렇게 개체들 이렇게 관리가 어려우시거나 치료가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데요. 이번에는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. 지금 자, 꼬리가 잘려 있고, 이거 학대를 한 건지 아니면은 스스로 아파서 자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, 우선은 꼬리는 이제 좌절을 하게 되면은, 제 눈으로 봤을 땐 좌절을 했고, 하루 정도 뭐 지난 느낌이 나요. 네, 우선은 이렇게 되고,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이 개체 자체가 정상적인 개체는 아닌 것 같아요. 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조금 발발 떨기도 하고, 이런 경우는 스트레스성 아니면 뭐 과하게 이제 영양분을 섭취하거나 불균형할 때 이런 식으로 다리가 붓기도 하거든요. 근데 우선은 이 개체 같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개체는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케어를 하면 좀 그래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좀 불편한 몸이 되겠지만. 근데 여기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개체들을 관리에 있어서 끝까지 책임 못 질 수도 있죠. 끝까지 책임을 못 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입양 전에 이런 것까지 사전에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입양을 하실 때 항상 사전에 어떻게 키워야 되고 그런 것도 많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. 분양하는 샵만이 잘못이 아닌 키우시는 분들도 책임감과 사전 조사, 그 다음에 그 향후에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길러주셔야 됩니다. 네, 키우시다가 문득 분양한 샵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만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. 개체가 원래 건강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.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돈 떠나서 이제 책임감을 갖고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. 예, 그리고 이번 두 번째 개체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. 지금 탈피 껍질이 몸에 다 이건 벗겨줘야 됩니다. 예. 아이고.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서 기침을 중간중간 하는데요. 우선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요, 책임감을 갖자라는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입양을 할 때도 자세히 알고 입양을 해야 되지만 중간에 케어하고 어떤 환경에서 키를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알았었으면 좋겠어요. 장갑처럼 벗겨지긴 하네요. 다행입니다, 이 정도면. 에구. 지금 이 친구는 입이나 이런데 벌써 구강염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귀 쪽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. 이런 거는 좀 아쉽지만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로 하고요. 저한테 보통 연락을 주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. 네, 너무 감사한데 저는 이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치료나 이런 거 조언이나 도움을 드릴 뿐이지 저희가 항상 이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. 당연히 생물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어느 정도 대처 방안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것 뿐인데 저한테 수술을 해달라고 하시거나 약을 처방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약 안 파시냐는 분들도 계신데 약은 약사분들께서 합법적으로 판매를 하는 약을 쓰셔야 되고요. 저는 약을 판매하지 않아요. 저는 물 뿌리고 중류수로 눈 헹궈주고 핀셋으로 이물질 꺼내드리고 약간 그 정도입니다. 제가 조만간 이번 영상 계기로 레오파드 개코 치료에 대해서 저만의 노하우 방식대로 최대한 잘 써볼 예정인데요.
그거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같은 의문의 상자죠? 의문의 상자의 컨텐츠도 굉장히 좋긴 한데 살짝 부담감이 있기도 해요.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저한테 데려다 주실 때는 저도 케어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요. 우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물이기 때문에 끝까지 제발 집에서 잘 케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, 이상하게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은 해외를 자주 가세요. 해외로 나가시더라고요. 안 돌아오신다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한두 명은 믿었는데 이제 그 뒤에 분들은 과연 이게 진짜 가는 거인가 진짜 가는 것인가 약간 의문도 들고 저도 약간 의심병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솔직해졌으면 좋겠고, 지금 여기 부분이 다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똥이랑 오물 그 다음 탈피껍질이 눌러붙어 가지고 그런 거예요. 미안하네. 그래도 감염 같은 건 안 됐다. 눈만 치료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니까 또 탈피껍질을 떼고 있네요. 떼줘야죠. 네. 오늘은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요. 그래서 눈 치료는 다음번에 해야 되겠네요. 자, 해서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, 우리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좀 느끼는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당장 키우시는 분들도 집에 있는 생물들, 뭐 강아지라든지 새라든지 햄스터라든지 환경 점검해 보시고요. 반대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린 친구들부터 아니면 성인들까지 심지어 부모님들까지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이 반성하고 생물에 대한 이 소중함, 책임감 좀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.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